미리 보고 준비한 에스더 왕비.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어요. 성문을 지키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개도 이 소식을 들었지요. 그는 에스더를 맡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지요. 모르드개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도 왕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에스더야, 왕은 지금 새로운 왕비를 뽑고 있단다. 나는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다. 하지만 내가 유다 사람인 것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 에스더는 그 말에 마음에 꼭꼭 담았어요.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섰어요. 갑자기 왕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참으로 아름답도다. 맑고 보배로운 친수하구나. 에스더를 왕비로 삼겠노라. 왕은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유다인의 원수 하만이라는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절하지 않는다지 뭐예요? 그 놈이 누구냐? 모르드개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은 하나님께만 절하지요. 하만은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법을 지키자는 유다인들은 이 나라에 해를 끼칠 겁니다. 모두 없앤 것이 좋을 겁니다. 왕은 그 말에 믿고 허락해주고 말았어요. 모르드개의 편지를 받은 에스더는 고민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호를 내밀어주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에스더,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겠니? 모르드개는 고민하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이 찾으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모든 인간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금식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가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더 아름답게 빛났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으니까요. 왕은 에스더 왕비가 너무 아름다워 호를 내밀고 말았어요. 오, 에스더여, 무엇이든지 부탁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하만과 함께 절 잔치에 와주세요. 하만은 거듭먹거리며 왕과 함께 잔치에 왔어요. 잔치 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저와 우리 민족을 살려주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누가 이런 일을 보였느냐? 그거 어디 있느냐?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은 무척 화나서 명령했어요.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운 저 높은 놈을 하만에 매달라. 그리고 왕은 서둘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새로운 명령을 내었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